예,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평택역 광장 조성 국제 설계 공모의 심사가 완료되어서 금일 그 당선작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원도심 회복과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 평택역 주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택시 최초로 시민 공론안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광장 조성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택을 대표하는 새로운 광장을 만들고자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고민을 담은 국내외 우수한 작품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지난 3월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작은 실시 설계권이 주어지며 이달 말 계약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마무리하여 24년 초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역 주변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평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평택역 광장을 평택을 대표하는 젊음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평택 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사랑할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제 설계 공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종원입니다. 평택역 광장 국제 설계 공모의 심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결과 발표에 앞서 평택역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평택역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광장에서 박예백원까지 200m 구간을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광장 조성을 위하여 시민 공론화를 통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하고자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계 공모의 주안점은 평택역 광장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인 공간계획, 교통대체, 광장 운영 방안 등입니다. 본 공모의 심사는 건축, 조경, 도시, 교통,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7인과 예비위원 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8개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에서 작품 검토 및 토론회를 거쳐 2차 심사 진출작 5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 심사 진출작에 대해 기술위원회를 검토를 거쳤으며 5개 작품에 대해 각 업체의 PT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회 토론 등을 통해 최종 단성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계 공모 당선작과 입상작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선작, 타임리스 라인, 지속 가능한 시간의 언어로 평택역 광장을 이야기하다입니다. 평택역 광장 전체 조감도입니다. 평택의 평야와 평택항을 모티브로 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유기적 공간 구성이 인상적이며 보행 동선, 교통 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요구사항이 균형감 있게 제시되어 종합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시는 평택역 광장은 평택의 평야를 표현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평택강을 모티브로 하여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거리로 평택역 광장에서 차 없는 거리까지 지하 통로를 연결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전시 공간 등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상작 네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상작 역시 모두 개성 있고 참신한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평택 문화 들력은 사라를 통해 평택의 정체성을 표현한 디자인을 제안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넥스트 판계안은 평택강 주변 지형을 형상화한 듯한 내추럴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택 시중은 저작거리를 컨셉으로 실험적이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의 복합공간 구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온스퀘어는
평택역 광장이 브랜딩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4월 중 공모 당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4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모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